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근데 뭐 하나 봐?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강동호 팬사인이 하나 봐. 어떡해. 오빠 나 사인 받고도 되지? 네 그래. 베이비 아이 워즈 페이딩. 오빠 이거 봐 이거 봐. 혜인 씨 행복하세요. 나한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살인미사 장난 아니야. 완전 멋있어. 에이, 좋았겠네. 아 맞다 맞다. 나 사진도 찍었다. 너. 어쩜 강동호는 뒤통수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지? 멋있어. 봐봐 봐봐. 멋있지 멋있지. 아니 뭐 난 잘 모르겠구만. 어? 배경 화면도 강동원이네. 난 솔직히 얘가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호리호리해가지고 남자다운 맛이 전혀 없잖아. 솔직히 오빠 몸이 뭐 어디가 어떻게 좋은데. 강동원처럼 탄탄한 잔근육이 훨씬 좋은 거지. 오빠 몸이 몸이냐? 강동원 오빠는 어쩜 몸도 이렇게 좋을까? 야 그래봤자 내 눈에 그냥 기생오래비야 기생오래비. 영 마음에 안 들더라 그냥. 왜 그러냐?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워서 아유 더워. 혹시 질투하는 거야? 질투 아니야. 에이 뭐 질투 맞네. 아니라고. 알았어 알았어 질투.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걔가 너한테 뭐 밥을 먹여줬냐 빵을 먹여줬냐. 걔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걔를 그렇게 좋아해? 걔가 그렇게 좋으면 뭐 걔랑 사귀든가 걔랑. 강동원은 연예인이잖아. 아 연예인이라서 못 사귄다? 아 그래서 강동원 대타인 민간인 나랑 지금 사귀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 됐고 너 맨날 물어보던 거 나도 한번 물어보자. 나랑 강동원이랑 둘이 물에 빠졌어. 누구 구할 거야? 에이 그런 질문이 괜찮아 어디서... 괜찮아 얘기해 괜찮아 누구 오빠 구하지. 그래? 강동원 구해도 되는데. 강동원은 수영도 잘하나. 뭐? 나랑 강동원이랑 동시에 벼랑 끝에 매달렸어. 누구 구할 거야? 오빠 구할게. 진짜. 너 뭐 또 그래놓고서 뭐 강동원 취미가 뭐 암벽 등반이네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빠 어떻게 알았어? 야 너 강동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구나. 아, 너 내가 태권도 몇 단인지는 아냐? 어? 아는데. 10단. 10단? 20단인가 보다 20단. 됐다! 너 강동원에 대해선 척하면 나오면서 나에 대해선 강동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구나. 야 아니? 강동원이다. 어디? 와 진짜 대단하다. 너 지금 이 와중에 눈이 돌아가냐?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됐어! 뒤통수도 강동원처럼 안 예쁜 데다 머리통만 크고 탄탄한 장근육은 없는데 팔다리만 짧고 수영도 못하고 암벽 등반도 못하고 야, 거기다가 질투심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강동원 대타 민간인 남자친구는 사라져 줄게. 헤어져! 오빠 아 자꾸 강동원이다! 어디?